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오금택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SNS를 활용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부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영업점을 이제 찾는 분들한테 참고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몇 가지 내용물들이 이제 이렇게 PPT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호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입니다. 목차는 태아새를 아시나요? 태아새의 수익 모델은 태아새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태아새의 주인공은 태아새를 아시나요?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는 우리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에서는 펜션과 또 일반 음식점, 농산물 가공품, 그리고 이제 농촌 체험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지금 이제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 여름에 할 수 있는 체험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어 맨손잡기 체험을 하고 있고요.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이제 송어의 이 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태기산 건강 밥상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로 그 고객들이 오시면은 숙박과 식사 그래서 패키지 예약이라 해가지고 식사도 제공하고 숙박도 하고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곳은 저희 그 펜션과 일반 음식점 그리고 식품 제조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수영장이라든지 또 펜션동, 식품 제조실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홍보 마케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오시고 계셔요. 그래서 첫째는 저는 이제 블로그를 가장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그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이제 제목은 횡성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펜션 송어의 농촌 체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네, 분홍의 꿈 네, 오금택 이렇게 써져 있고요. 네,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다녀가신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캡처를 몇 번 해보고 있는데. 이런 캡처도 다양하게 이렇게 좋은 글들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 밥상 밴드, 태기산 건강 밥상 밴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약 600여 명의 회원들이 저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회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작년에 MBC에서 방영한 그 생방송 오늘 저녁 이 방송을 하고 난 후에는 한 3개월 동안 매일같이 그냥 쉽게 말하면 방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왔던 그런 방송이었는데 인간의 조건 이 방송은 좀 너무 리얼하게 했던 것 같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아봤던 그러한 이제 방송이 KBS 인간의 조건 2 이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귀농 귀촌해서 전후 프로필을 본다면은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생태귀농학교를 이제 수료했고요. 횡성군 e-비즈니스 연구회 지금도 회장 맡고 있고 횡성군 육자산업협의회 회장을 이제 전에 맡았었고 한국치유농업지도자협동조합 지금 현재 이사장이고요. 횡성군 농산물가공연구회 여기도 역시 지난 회장이었고 지금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받은 상 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이제 수상한 걸로 해서 최근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팜업 해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써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이 비즈니스 교육은 빠지지 않고 매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UCC 동영상 부분 최우수상을 이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농사 체험 치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가족인데, 웰촌이라는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적 장애가 있는, 치매가 있고 하는 어르신들이 데이케어 하시는 분들인데, 이 봉숭아 물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하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이런 게 이제 환대. 우리가 흔히 치유 쪽에서 볼 때는 이제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그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사람은 욕심이 많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발달 장애인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가방을 먼저 하나씩 제공을 해요. 가방에다가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면은 딱 그리고 나와서 그 가방에 자 고추 다섯 개씩만 따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다섯 개 안 땁니다. 보통 뭐 여섯 개, 열 개 이렇게 따고 그래요. 좀 욕심이 있더라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발달 장애인들 이제 체험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찍었던 내용들인데,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분인데 더더욱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재미있게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이분한테는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여름에는 저희 학생들이 많이 여름 캠프를 와요. 그래서 극기 훈련도 하고 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좋아해서 수영장과 계곡을 끼고 있는 그러한 이제 펜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발달 장애인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순서는 가방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그 후에 토마토, 고추, 옥수수 이런 걸 따서 자기 가방에 넣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정상적인 분들 이제 고추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익은 완숙 토마토를 이용을 해서 고추장을 만드는데, 숙성을 시켜서 발효하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토마토 체험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6차 산업이 되겠죠. 완숙 토마토와 빨간 고추가 만나면 이렇게 있는데, 역시 빨간 고추도 제가 직접 농사 짓고 완숙 토마토 역시 농사를 지어서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매운맛과 잘 어울린다. 소스나 핫 소스 등 매콤한 소스를 음식에 사용할 때 토마토 케첩이나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간 것을 함께 넣어 만들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다. 고추장을 넣어서 떡볶이나 찌개를 끓일 때도 토마토를 조금 곁들이면 색다른 맛이 요리가 탄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토마토를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추장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재배한 농산물인데, 주로 토마토, 감자, 옥수수 이제 이러한 농작물은 주로 유기농을 재배하고 있고, 고추는 지금까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을 일부 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유기농 재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인증서가 이제 나왔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6차 산업 인증 받게 된 제품은 무와 도라지를 직접 재배해서 가공을 하고 가공한 제품을 유통까지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 인증 사업자로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태기산 무 도라지청.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 온라인 마켓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20여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도 일부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하고 무 도라지청과 잘 어울려져서 지금은 내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라지 캔디가 지금 올해 또 신상품으로 나와가지고 도라지 캔디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전경을 보시면은 여기 산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이제 펜션동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펜션과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1층은 체험관, 2층은 숙소. 이렇게 주황색 지붕이 있는 건물은 식품 제조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일반 음식점 식당이 되겠고요. 여기는 수영장과 또 계곡은 한 5분 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는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사 짓는 이제 밭이 또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체험으로는 태기산 삼굿구이. 삼굿구이는 옛 전통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이제 삼을 재배해서 그거를 쪄내는 과정을 응용해서 음식을 이제 익혀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에는 태기산 강정, 한과 만드는 거죠. 쌀 과자 이렇게 만드는 체험도 하고 있고, 태기산 강정 체험 주 재료, 쌀 강정을 얘기하는 건데, 쌀 강정은 천연 재료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성군에는 송호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항상 그 외국에서 귀빈들이 오시면은 저희 회사에 오셔서 쌀 강정 체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만큼 아프리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그 회사에는 펜션은 2분서부터 80명까지 동시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식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로 오셔서 식사하시고 숙박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무 도라지청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 그 농업회사법인 주식의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제대로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